자, 이번에 백패킹 간 곳은 노고산입니다. 노고산은 경기도 양주시 장면 심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고도는 487m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자, 주차는 흥국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노고산 등산이라고 주차장 앞에 보입니다. 그럼 여기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여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내비에도 흥국사를 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흥국사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행 거리는 6km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런 코스가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입니다. 이날 날씨는 어땠냐면 예보는 원래 비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라가는 길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약간 구름이 끼고 해가 약간 뜨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등산하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덥고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간 바람이 많이 불고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근데 저녁이 되니까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아침 6시까지 한 6시 반까지 비가 내렸고요. 그다음에 한 7시 정도니까 비가 그치는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패킹을 1박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노고산입니다. 가까운 곳이고 그냥 퇴근박으로 왔습니다. 한달 만에 백패킹 하니까 힘드네요.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키로스가 나와있네, 키로스가. 비 온다고 해서 비옷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막비올 것처럼 바람 들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해가 떴어요. 하, 원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네요. 하, 북한산이 살짝 보입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북한산 보려고. 하, 지금 백팩 하나 메고 왔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북한산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두구산에는 이때 한번 쉬어주고 호흡도 가다듬고 체력도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떴네요. 아직도 멋지네요. 소나무숲이 거의 다 왔습니다. 노산 정상 420m입니다. 노산 정상에 왔습니다. 좀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 시간은 한 5시 50분 정도, 1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와서 487m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럽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좀 적고 꾸준히 천천히 올라오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올라와서 가장 좋은 뷰는 북한산 뷰입니다. 북한산의 화감지대가 아주 그냥 멋지게 멋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표적인 한국의 돌산인데 악산이죠. 험하기 때문에 멋집니다. 아주 심실링풀을 가져와서요 심실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더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심실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접촉 서로 실로 돼 있는 부분에 심실링풀을 좀 불러서 있기 때문에 군방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지금 심실링을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일단 피칭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매트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축 매트하고 침낭 깔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것 같습니다. 맥주하고 뭐 저기 초코볼하고 버터구이 맛 오징어하고 좀 먹고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긴 해요.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막 멋지게 지고 있고요. 뭐 비가 온다는데 구름들이 그렇게 비를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올 것 같긴 해요. 그쵸? 노을에 비치는 북한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맛에 오는 거군요, 여기는. 거대한 먹구름이네요. 번개도 치고 가끔 그런 먹구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텐트 정리하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일어났어요. 한 6시 정도 됐어요. 안개가 장난 아니죠? 텐트 정리하고 다시 정할게요. 밤새 비 많이 맞고 잘 버텨준 것 같아요. 텐트가. 여기까지입니다.